네, 이번에는 지난 4일에 열린 12월의 야구 축제죠. 희망 더하기 자선 야구 대회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자선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아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MBC 스포츠 플러스의 최고 미녀 배지연 꽃사슴 박지영입니다. 굉장히 민망하네요. 네. 오늘 저희 어디 왔죠? 현재 이곳은 고척 스카이돔이고요. 네. 5년째 열리고 있는 양준혁 희망더하기 자선대회에 저희가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선수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자리하게 됐는데 그 전에 또 이렇게 이벤트가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홈런 데이트부터 시작해서 선수들 팬사인회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곳을 좀 샅샅이 탐험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가운데로 좀 모실게요, 저희.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영 아나운서랑 같은 팀이에요. 네. 네, 박지영 아나운서가 전력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요? 뭐라고요? 비중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비중 있어요?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네, 물어보셨어요? 질문을 받으셨잖아요. 대답을 하셔야죠.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때요? 그거는 클리닝 타임 이후에 말씀드릴게요. 별로 없어요. 민현 선수 네? 가운데로 모실까요? 저희 지금 라이브로 작성했는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런 자리에 초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인터뷰까지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터뷰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런 자선 경기에 와서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저희도 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네.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로 민혁 선수 인터뷰가 나가고 있어요. 오늘 무슨 날이냐고. 그러니까 개탄네요 오늘 제가. 네, 완전 개탄날. 재밌는 네. 댓글이 하나 왔는데 사인 좀 해달라고 사인 잘 안 해줬다고. 사인이요? 준윤희님이 네. 저는요 집에 찾아가서 제가 해드릴게요. 주소를 한번 찍어주세요. 준윤희님 들으셨죠? 네. 네 윤영수 선수가. 집에 찾아가서 제가 사인 해드리겠습니다. 약간 오해가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요. 아 그럼요. 사인 저한테 받아주시는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죠 저는. 네. 저희가 최영우 선수 한번 최영우 선수가 여기 서 있거든요. 지금 배지연 아나운서가 벌써 지금 사수하러 가고 있는데 보세요. 어떻게? 아 반겨주시면 안 돼요? 상관 없으면 반겨주면 안 돼요? 아 근데 성미 아가 혜미 좀 봤거든요. 네. 약간 좀 어색해진 것 같아. 애가 말수가 갑자기 줄어가지고 지금 저는 그냥 잘 지내고 싶은데 갑자기 애가 좀 말을 좀 아껴요. 아 혜민아 나 너 잘 챙겨준 형이니까 좀 하던 대로 해.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박혜민 선수의 인터뷰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대박 왔다 왔다. 잠깐만 빨리 오세요. 찾고 있었어요. 저요? 저희 계속 네. 지금 박혜민 선수를 원하는 네. 팬들이 많아서 보세요. 계속 박혜민 저희 지금 라이브 실시간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일단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삼성 라이언즈 박혜민입니다. 최영우 선수가 갑자기 좀 어색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좀 서운해가지고 FA 계약하자마자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바로 약간 이제 좀 많이 받는다고 좀 약간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서운하더라고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야구장에서 형우 형을 좀 서운하게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그냥 뭐 타구 다 예전에 그때 시상식에서 말했던 것처럼 인정사정 볼 것 다 잡아버리고 그런 걸로 좀 서운하게 만들려고. 일단 인터뷰가 도망가네요. 이거 할 줄 알고요. 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아니야. 김현수 선수 지금 못 만나면 저희가 이거 방송을 끌 수가 없어요. 준비를 해야 돼. 아 이렇게 나 직접 나오는 거야? 연습 실시간으로. 뭐야 이거? 왜 뛰어? 힘들어. 가지 마.
볼티모어가 좋아요, 두산이 좋아요. 볼티모어요. 아 지금 어떻게 볼티모어 선수인데? 한 소속팀 얘기할 수밖에 없지. 네, 볼티모어가 더 좋다고. 귀염둥이 김현수 선수 오늘 팬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너무 네. 귀엽다고. 네. 어디가 잘하겠습니다. 어디가 귀엽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뭐 약간 볼이. 아, 저희 지금 미녀 아나운서라고 하고 다니잖아요. 앞에 미녀 인정. 미녀 인정? 최고 미녀. 미녀 인정. 미녀 인정? 인정. 나이도 인정. 미녀 인정, 나이도 인정. 저희가 열심히 오늘 또 뛰어다녔는데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이상으로 본 대회에서 그럼요 더 열심히 뛰어서 뭔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꽃다슴 박지영 최고미녀 배지연 이었습니다. 야구대 파이팅!